ないっすよ、オッケー。オッケー、オッケー、なんだ。どうしたよ。바로 집어넣으면 산소 나왔어. 바로 자리 세번 옮겨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첫 테스팅 만에 한 30급 하나 나왔습니다. 열심히 해야지. 오늘 하다가도 밤에 세 군데, 네 군데 옮기기도 해요. 자, 마범포에서 갈치락질하다 입질이 없어서 자리 이동했습니다. 아,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거 호래기. 사장님이 주셔가지고, 제가 이걸로 한번, 이거 갈치를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이거. 살았어요, 지금? 살아 움직여요. 투명하고, 야, 귀엽게 생겼네, 귀여워. 예, 갈치가 있으면 먹습니다, 있으면. 분명히. 걸었다. 걸었다. 갈치다. 나온다. 갈치 나왔다. 오우. 오우, 야, 떨어졌다. 갈치 왔어요. 왔어. 야. 갈치 왔습니다. 드디어. 아이고, 몇 시간이지? 몇 시간 만에 지금 갈치 하나 잡았습니다. 왔어요. 루어로 잡았어요. 갈치 들어왔네요. 꼴뚜기요? 잠깐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통, 이거 비워야겠다. 이거 갈을 때 됐는데. 밑밥 줘야겠다, 이거. 어우. 밑밥 잔뜩 줬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거 괜히 힘드실 텐데, 이거 힘들게 잡으셔가지고. 재미로 되는 거. 아유. 이거 지금 살아있는 상태니까요. 예,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 고맙네. 고생이신데. 아유,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사장님께서 이게 또 꼴뚜기를 많이 잡아주셨어요. 어우, 싱싱한 거 아주 좋습니다. 꼴뚜기. 이야, 어우, 이거 먹어도 되는. 꼴뚜기 맛 한번 보겠습니다. 맛있겠어요. 야, 꼴뚜기를 꼴뚜기 싱싱한 걸 잡아주셔서 나 하나 더 먹자. 맛있다. 맛있어. 많이 컸어요. 아, 이거 또 사장님께서 또 꼴뚜기를 아주 선도가 좋은 꼴뚜기를 직접 뜬 거를 좀 많이 주셔서 그나마 그 꼴뚜기 덕분에 갈치를 한수 잡은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장님 덕분에 갈치 한수본거 봤습니다. 아무튼 지속적으로 다니면서 여러 프로님들께 갈치 조항 소식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시간이 좀 어떻게
낚시하다 보니까 매번 그냥 뭐 날밤을 새는 것 같은데 좀 피곤하네요. 아무튼 그래도 포구마다 가서 많은 마리수의 갈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갈치 만 마리라도 한 마리씩 꽝은 안 치고 잡아서 그래도 즐거웠던 낚시였던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아 프로 TV 지혜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수하겠습니다. 갈치 두 마리 잡아서. 그렇죠. 사장님 두 마리 잡으셨어요. 아유, 이거 엄청 약 올른다니까. 지금 갈치는 지금 갈치는 잔뜩 있는데 지금 못 잡는 거예요. 잔뜩 있다니까 지금 여기. 아, 그렇게 미치는 거예요, 이게. 엄청 약 올르다니까 이거. 한 10번을 더 놓친 것 같아요, 10번도. 아. 계속 숏바이트 나요. 아, 입질은 잘 들어오는데 지금 못 잡고 있어요, 지금. 입질 엄청 들어옵니다, 지금. 후킹 잘 안 되죠? 조류가 빨라서 잘 안 될 거예요, 훅이. 야. 오, 야, 이거 봐. 오. 힘이 얼마나 좋은가? 야. 오, 사이즈 좋다. 꽉 끌고 들어가, 먹는 거는. 야, 이건 사이즈 좋다. 야. 자, 이건 사이즈 좋습니다. 꽉 끌고 들어갔어요. 어, 이건 3G급 되네요, 3G. 3G급 되겠어요. 오, 좋습니다,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확 끌고 들어가가지고. 아니, 갈치는 바글바글한데, 제대로 잡질 못하고 있으니. 왔다. 나이스! 오케이. 아이씨, 또 빠졌다. 쇼파이스. 아, 이런. 빠졌어. 야. 어우, 야, 또 나왔어. 야, 들어가면 바로 입질을 하네. 그렇지, 약 올렸어. 살살. 살살 약 올리니까 확 묵네. 그렇게 해야겠네, 방법을. 아, 약 올릅니다, 약 올라. 이게 자라서 그런가 봐요. 완전 그대로, 말 그대로 풀치네, 풀치. 풀치도 나왔어요. 딱 물면 깔짝깔짝 해야 콱 먹는구만. 자, 마리수로 한번 올려봐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데. 아우, 야, 끄는데도 안 되네, 이런. 세게 끄는데도. 툭툭 쳐, 계속. 아, 그렇지. 툭툭 친 거, 깔짝깔짝 하면 쿡 끌고 들어가네. 어, 또 났어. 아, 야, 미친다, 진짜. 약 올라서 못 해먹었다. 원만 툭 잘라 먹었네. 내가 환장하겠다. 오, 진짜 열받는다. 야, 씨. 열나서 못 하겠네. 아, 올라오다 떨어져요. 거기 딸려오다가. 아, 미친다, 진짜, 이게. 아, 열났나, 열나. 어우, 이게, 미치겠네, 진짜. 어, 약 올라서. 들어가면 입질 바로바로 해요. 오케이, 야, 크다. 이거 봐요. 낚싯대 휜 거. 오우, 콱 끌고 들어가는데? 야, 사이즈 좋다. 끌고 들어가는 건 사이즈가 좋고, 끌고 들어가는 것들은 사이즈가 좋아요.
자, 이제 벌써 네 마리째입니다. 이제 패턴 찾았어요. 계속 허참질 하다가. 어우, 야, 또 나왔어. 야, 들어가면 바로 입질을 하네. 그렇지, 약 올렸어, 살살. 살살 약 올리니까 확 무네. 그렇게 해야겠네, 방법을. 아, 약 올립니다, 약 올라. 이게 자라서 그런가 봐요. 툭툭 쳐, 계속. 아, 그렇지. 툭툭 친 거 깔짝깔짝 하면 쿡 끌고 들어가네. 어, 또 났어. 아, 야, 미친다, 진짜. 같이 잔뜩 있어요. 와, 크다. 어, 사이즈 좋네. 야, 뭐 크다. 3지 넘겠다. 그죠? 3지 넘어. 들어왔는데 놓친 게 더 많아요, 오늘은. 자, 엄청나게 놓쳤습니다. 놓친 게 더 많아요. 오늘 그 마감포항 가서 꽉 맞고, 좀 철수길에 좀 포인트 좀 이동을 해서 갈치낚시 해봤는데요. 입질이 진짜로 말 그대로 정신없는 입질이 들어왔습니다. 루어낚시, 갈치 루어낚시를 좀 배운 지가 제가 얼마 안 돼서 놓친 게 더 많습니다. 아마 놓친 거로 따지면 좀 엄청나게 많이 잡았을 거예요. 입질 들어온 거로 보면 입질이 정말 정신없는 입질이 많이 들어왔는데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네 마리밖에 못 잡았어요. 세 마리는 좀 한 3지급, 3지 조금 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좀 풀치 하나 잡았는데 아무튼 오늘 철수길에 그냥 갈 수 없어서 들렸던 이 포구에서 아주 갈치 손맛 아주 징하고 입질은 숱하게 받았는데 잡은 건 딸랑 네 마리밖에 못 잡았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도 오늘 꽝치나 했더니 이 포구에 들려서 뭐 손맛 봐서 아주 기분 좋고 즐겁게 낚시했습니다. 이제 철수하겠습니다. 2시가 넘었네요. 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아 프로 TV 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낚시했어요. 정말 재밌었어요. 또 약도 많이 올랐어요. 약 올라서 놓친 게 많아가지고 약이 바짝 올랐습니다 오늘. 사이즈 좋습니다. 오늘 놓친 게 더 많아요. 놓친 게 지금 풀치는 빼놨어요. 입질은 좀 정신없이 좀 많이 들어왔는데 오늘 놓친 게 더 많습니다. 사이즈 좋습니다.